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 임상 정신분석 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과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거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에는 큰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기 노출이 중립성에 미치는 영향. 치료자가 익명성이나 절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치료적 중립성은 소실될까? 역사적으로 중립성을 처음 정의한 안나 프로이드는 중립성이란 분석가가 원본능, 자아, 초자아로부터 등거리에 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타깝게도 그후 중립성은 비판단적인 자세라는 원래 의미를 잃고 환자에게 무심하다는 뜻을 함축한 개념으로 잘못 사용되었다. 그린버그는 고유한 중립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환자와 작업 동맹을 형성한다는 것은 환자의 여러 정신 구조를 희생시키면서 특정 정신 구조와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중립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이한 패러그래프를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한 나눔을 가졌었어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저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지요.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동들은 치료적 대화에 참여하는 한 가지 방식일 뿐이며 다른 참여 방식에 비해 치료적 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 그린버그는 중립성을 일련의 행동들로 구체화하여 이해하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립성을 치료자가 하는 행동의 목표로서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환자가 경험하는 안전성은 과거의 트라우마, 배신, 유혹 같은 것들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치료자를 위험하고 실망스러운 과거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과 색다르고 새로운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제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린버그는 중립성의 목표를 치료자가 과거의 대상으로 지각되는 것과 새로운 대상으로 지각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할 때 침묵과 익명성은 환자로 하여금 치료자를 자신의 내적 세계에 포함시켜 과거의 대상으로 지각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자기 노출을 포함한 더 적극적인 개입들은 환자로 하여금 치료자를 새로운 대상으로 확립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그는 중립성은 특정 순간에 분석가가 취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특정 환자가 자신의 전의를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책에서는 특히 경계선 환자와의 치료의 경우 중립성을 일련의 행동이 아닌 하나의 목표로 바라보는 관점이 적절하다고 본다. 익명성 및 등거리와 연관된 구조로서의 중립성은 경계선 환자에게선 그야말로 적용하기 어렵다. 경계선 환자와 작업을 할 때에는 표현형 치료와 지지적 치료 모두에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2장에서 설명했듯이 전의의 마치 뭐뭐인 것 같은 특성을 상실한 경계선 환자는 모든 관계 속의 타인을 마치 자신이 내적 드라마 속 인물인 것처럼 경험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경계선 환자는 과거에 자신에게 고통을 줬던 처벌적이고 실망스러운 어머니상과 치료자가 똑같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신이 어린 시절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돌봐달라며 치료자에게 간절히 애원할 것이다. 그린버그는 분석가가 새로운 대상으로 경험되지 못한다면 분석은 결코 진행되지 않는다. 반대로 분석가가 과거의 누군가로 경험되지 못한다면 분석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라며 통찰력 있는 의견을 남겼다. 경계선 환자는 이와 같은 균형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매 순간마다 그 균형을 깨뜨려 버리려고 시도한다. 여기서 전의의 마치 뭐뭐인 것 같은 특성을 상실한 경계선 환자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안에서의 내적 표상, 어떻게 보면 일루전의 표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이 그렇죠.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특성이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뭐뭐인 것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비유적인 입장이죠. 비유적인 입장인데 사실은 뭐뭐 같은 게 아니라 만약에 엄마 표상에 대한 전이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 엄마 같다고 아니라 저분이 과거에 나를 실망시키고 처벌하고 무관심하게 대했던 그 엄마와 똑같다고
느끼고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엄마처럼 느낀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그 대상을 그냥 상징으로 이해하는 거죠. 심볼이라는 얘기예요. 본래의 의미에서 심볼인데, 엄마를 표상하고 있지만, 엄마의 표상이지만 하지만 실제 엄마가 아니라는 걸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인체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는 전이를 보통 트랜스퍼런스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인것차별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전이를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대상 전이라고 부르면서 그렇지 못한 자개적 전이와 구별합니다. 대상과 자기를 구별해내지 못하는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상으로 상대방을 바라봐 버리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를 자기의 인터널 오브젝트를 투사해서 계속 대상을 이해하는 이런 패턴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한 사이카틱한 환자의 경우에는 저기 엄마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정서적으로는 저기 엄마니까 아니면 자기를 하기 힘들게 했던 아빠라고 나 엄마라고 한다면 그 공격성이 과거의 대상에 대한 공격성이 바로 행동화 돼 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상징과 상징적 동일시라는 얘기로 이해해요. 보통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심볼과 심볼릭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새끼줄이 있어요. 새끼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아, 저 뱀처럼 뱀 같네. 깜짝 놀래. 뱀 같잖아. 라고 하는 사람은 저게 뱀처럼 보이지만 뱀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놀라긴 했지만 그냥 그 새끼를 받고 지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새끼를 보면서 아, 저게 뱀이야. 이걸 뱀으로 보는 사람은 그 새끼를 받고 지나가지 못하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도망가는 상태에 있으니 이건 심볼릭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이건 상징이 아니고 상징적 동등시가 일어났다고 이해를 해요. 이게 본래의 의미에서 상징은 뭐뭐인 것 같다는 이런 비유나 은유적인 상태에 있을 때 이걸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상징이라고 하는 건 언어가 어떤 대상을 표현하거나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 그것은 언어로 실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태를 서술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걸 언어로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언어가 심볼 기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뱀이라는 용어를 듣는데 그뱀 자체를 듣는 것 자체가 뱀이 지나가는 것처럼 무서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서는 이 언어 자체가 상징적 동등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뱀하면 그 소리만 듣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경계선 환자의 경우에 이런 상징적 동일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언어의 상징성을 이해를 못하는 환자, 경계선 환자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약간 분열의 수준까지 간건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어서 사이카틱한 상태까지 갔을 때 얘기일 거예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언어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드문데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날까요? 분열증 환자들에게. 눈앞에 있는 대상에게 자기 내적 대상을 투사하게 되면 숭취간 내적 대상을 투사하고 그것을 상징적 동등시가 일어나면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지금 이 전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투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를 심하게 박해했던 대상으로 그 내적 대상으로 인식하기 대상 그 자체를 보니까 볼 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상징과 상징적 동등시라고 하는 심한 환자를 보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사이카틱한 환자 레벨에 있게 되면 뭐 그러니까 현실 검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결국은 극단적인 현실 검증력이 사라지게 되면 이게 사이카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과 외부 현실을 구별을 못 해내는 거죠.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가 섞여 있어서 구별이 안 되는 상태가 현실 검증 능력이 상실된 상태니까 이분이
내적 대상을 밖으로 투사한다고 하는 건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으니까 자기가 공격하고 싶으면 그 대상을 공격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심한 경우는 사이카틱한 상태이지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건 이미 뭐라고 할까요? 깨친 사람이에요. 그건 부처님의 경지에 간 사람이에요. 우리 누구나가 일정한 부분 투사를 통해서 대상을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투사한 것이 내 이미지가 맞지 않으면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이게 잘 수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나 표상이나 어떤 정서나 이런 것을 상대방에게 덧씌웠을 때 덧씌움을 당한 사람을 관찰해보니까 사실은 이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라고 밝혀지는 순간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서 내 이미지를 바꿔나가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정도가 아주 심해서 현실 검증 능력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사이카틱한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이야. 내가 전에 뺨을 때리려다가 때리지 못하고 놓쳤던 그 대상이 새로 나타났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새로 나타난 대상을 과거의 대상하고 동등시가 일어나니까 뺨을 때리는 거예요. 구타가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나버리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독립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신경증 환자예요. 저 사람이 내 엄마처럼 느껴져. 그렇지만 저 사람이 엄마는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화가 나. 그래서 화난다는 정서를 표현하고 선생님한테 내가 무리한 얘기지만 난 정말 선생님 보고 화가 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이건 신경이 내뱉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나한테 막 화를 내면서 설명도 안 하면서 자기가 그 화가 일어나는데 아까 사이카틱한 상태까지 완전히 현실 검증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현실 검증 능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정서를 그대로 그냥 사용해버리는 이런 보드라인 레벨에서 그래서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어제의 모습과 오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대상을 인식할 때 어떨 때는 나를 좋은 대상으로 인식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쁜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이게 그 실제 대상은 어떤 부분에서 좋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나쁘기도 한데 어떨 때는 나를 온전하게 나쁜 대상으로 봐서 나를 막 공격하다가 어쩔 때는 우리 선생님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요. 나를 무조건 칭찬하는. 그래서 나를 평가절하 하다가 어떨 때는 이상화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어떤 사람은 이게 주기가 굉장히 늦고 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완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 증세가 심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같은 회기 내에서도 이게 들쑥날쑥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전의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전의를 어떤 사람은 투사라고 해서 투사의 동의시라는 측면에서 대상관계 이론 속에서 전의라는 개념보다는 투사의 동의시, 투사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그런데 결국 같은 얘기들이에요. 같은 얘기들에서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 시스템인데 또 지나치게 이게 극단적인 인식론만 가지면 실제 존재하는 대상들을 잘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 존재 자체도 계속해서 변모해 가는데 우리가 느끼는 걸 모두를 다 투사의 결과라고만 봐버리는 것은 또 지나친 얘기가 될 수 있죠. 대상 자체의 어떤 특성들과 내가 투사하고 있는 것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 이론 쪽에서는 이걸 이제 현대에 와서 어떻게 소화하고 있냐면 주관적인 역전이와 객관적인 역전이라는 측면으로 소화하고 있죠. 주관적인 역전이는 내 투사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이나 내적 상태를 투사해서 상대방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내 안에서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런데 객관적인 역전이는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어 이게 들어온 거니까 존재론적으로 이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나한테 전달되어 온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실제 모습이 이분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으면 그 화난 정서가 나한테 전달됐어요. 근데 이게 내게 아니고 저 사람 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내가 가진
화난 것을 저 사람이 투사해서 그 투사가 나한테 돌아온 거야. 이렇게 너무 쉽게 이해하지 말란 얘기야. 그게 모든 걸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인식론에 치우치다 보면 외부 대상을, 실제 그 외부 대상 자체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친 상대적인 주관주의가 이게 위험한 부분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하고 이런 주관성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지만 이 주관성과 객관성이 어느 하나가 아니고 이게 동양적인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패러독스라는 우리 어떤 대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속에서는 내 것도 있고 상대방 것도 섞여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역전의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정서, 특히 대상과 관계에서 느끼고 있는 정서는 일정 부분은 내 거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그 정서가 결국은 저 사람 거라고 내가 우기고 있는 이런 정서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 내게 아니고 저 사람 거가 나한테 전달되어 와서 나는 저 사람에게 화난 게 없는데 갑자기 저 사람 만나면서 내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건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 나한테 옮겨와서 내가 저 사람 것을 지금 소화해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관적인 것과 실제 객관적인 것을 양쪽에서 다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인식론과 존재론 이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그 경계선 환자의 경우 상징적 동두시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어의 상징성의 경우에는 꼭 경계선 환자가 아니더라도 막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요. 좀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어느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다가 그 예를 들어서 언어라는 거는 무엇에 대한 표현인데, 그냥 그 언어를 하면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념적이죠. 관습적으로 그 단어는 그거다 이렇게 하는 경향성들인데, 이게 보면 뭐 특히 집단 의식 속에서는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학파라든지 뭐 종교의 종파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는 경계선 환자라고 전혀 생각이 안 되는데, 집단을 딱 이뤘을 때는 증상이 경계선 환자 증상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특정한 단어가 딱 나오면 그 단어는 그것이다라고 생각하지, 그것에 대한 표현이다, 뭐 그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런 말을 잘안 쓰고요. 그거는 그거다 이렇게 많이 규정을. 그거는 이제 교리적으로나 뭐 어떤 말로는 학문의 세계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뭐 어떻게 보면은 작정하고 경계선 환자가 되는 느낌, 뭐 그런 생각이 들까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집단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집단 자체와의 동의시가 벌써 일어나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어의 그말 때문에 그 단어가 이렇게 쓰도 있고 저렇게 쓰일 수도 있다 하는 순간 그 상대방하고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 정신적으로 뭐 경계선 환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그런 면에서는 좀 들어요. 아주 좋은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선 환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고, 일단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경우에는 편집적이거나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죠. 멜라니 클라인이 편집 분열적 자리다 혹은 우울적 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자리라고 포지션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의 지층이 여러 개가 있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편집 분열적 자리에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울적 자리에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건강한 자리에 있기도 하고, 여러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것을 완전하게 졸업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 목사님 말씀하시는 집단 속에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집단과의 동일시가 일어나는데, 집단과의 동일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그쪽에서 수용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죠. 그리고 집단이 형성이 되면 어쩌면 집단의 슈퍼이고가 개인의 슈퍼이고를 대체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교리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그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실제 언어로 단죄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실제 이단인지 아닌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단이라는 이름이 내려지는 순간 그 대상 자체를 이미 적대시하는 상황이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어떤 언어가 어떤 표상이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 아,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런지 어쩐지 좀 살펴봐야 되겠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 있는데 아, 저 사람 이단이야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하고 벌써 저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저 사람은 어떤 이단이 표상하고 있는 어떤 것. 근데 실제 그 이단이라고 했을 때 그 이단의 모습은 각각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름을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단어가 적절치 않고 남과 다른 어떤 독특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라고 많이 달라 그래서 이단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모습인데 정말 이단적이 아닌 사람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표현 자체가 여러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상태를 다 나타내는데 지금 A라는 상태를 어떤 교리라고 한다면 B는 A하고 아주 비슷한데 자기의 독자성을 가미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처음에 얘기한 것하고 다르다는 측면에서 무조건 이단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교리를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각 달리 볼 수 있는데 이름 누군가가 이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힘들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조금 더 이단이라고 하지만 어떤 점이 이단으로 보이는가 실제로 이단인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는 즉흥적으로 바로 반응하고 그 대상을 바로 그 이름이 명명하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그냥 쉽게 아까 여기서 상징적 동등시가 일어나고 하는 실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단적인 모습하고 내 이 단어하고 연결시켜버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심한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그 용어 자체에 매여버리면 실제 현실적인 대상을 파악할 가능성들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강 목사님 제 설명에 대해서 제가 오해한 것은 없는지 아닙니다. 그건 저기 뭐야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겪는 일들하고 또 학교에서 사람들하고 토론할 때 겪는 일들 보면 그런 것들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이 개인으로 있지만은 그냥 대상으로서는 개인이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게 그 개인 뒤에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바로 집단이 있죠. 그 자기는 그 집단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그걸로 믿어버리고 마치 집단의 대변인이 된 것처럼 막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언어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은 절대로 불변의 진리로 자꾸 표현을 하게 되면은 아, 이 사람하고는 토론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오늘 이게 경계성 환자의 상징적 동등시라고 하니까 아, 딱 떠오르는 생각이 아 이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그게 말 그대로 어떤 경계선 환자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되어 있다가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 가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내가 경계선 환자의 특성이 막 드러나 버리는 건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도라는 게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언어라든지 어떤 상징의 그 상징을 갖다가 그 존재다라고 하면서 딱 집착하는 정도가 관계 파괴적이고 상대방에게 심하면은 저 액팅아웃하는 공격까지도 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은 거죠.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사회 현상 속에서 그게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 어느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어떤 뭐라고 할까? 어느 한 사람이 어떤 것을 관찰한 내용을 자기의 SNS 계정에 올려서 저 사람은 아주 나쁜 행동을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 가서 나는 이런 나쁜 경험을 했어요 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도덕적인 내용일 경우에 특히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인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검증을 하기보다는 한번 그런 단죄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실상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바로 그걸 기정사실로 하고 거기에 대한 막 공격들을 퍼붓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석을 가릴 수 없는 상태로 공격을 받아서 회복불능한 상태로 데미지를 받는 일들이 어떤 사회
그걸 뭐라고 그러지? SNS를 사회교통망인가요? 뭐 사회통신망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람들의 관찰에 한계가 있는데 각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단죄한 것, 누군가가 표현해낸 것, 그 언어로 표현된 것 그 자체를 실제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걸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의 표현 자체가 이 표상이 일반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 상태를 바로 가정해버리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그분이 왜 그렇게 이분에게 느껴졌을까라는 측면까지 가지 않고 바로 그 상태로 명명된 그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것도 집단적인 비판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가끔 목격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교회에서나 보면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보면은 가끔이 아니고요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그게. 그런 현상들이.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경우에 저 오래전이죠. 뭐 김정일 사진이 걸렸는데 비가 오니까 막 울면서 그걸 막 몸으로 가린다고 난리치던 그런 모습이 그냥 북한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그래요. 예. 그 오목을 던져서 수령 동지를 보호해야 되는 정서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지금 모르겠지만 그 전에 그 노스페이스라는 옷 때문에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뭐 그 옷을 입어야지 피어 그룹이 될 수 있고 안 입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떤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만도 아니고 사회적인 이슈나 또 그걸 자극하는 게 종교 학회 거기다가 상업적인 것까지 다 어쩌면 인간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 자극하니까 그런 비판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